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과거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신 베스트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말 그대로 결혼한 지 3개월도 채안 됐습니다. 매번 시댁 일로 힘들 때마다 여기 네이트판에서 힘을 얻곤 했죠.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구나. 댓글 보고 힘도 얻고 그랬는데 사건은 어제 터졌습니다. 젊디 젊은 시부모님들은 너무 고지식해서 어머님 자신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정을 멀리하라 라고 하시고 시댁을 위주로 살라고 하시고 은근히 저희 부모님 무시할 때도 있었고요. 최근 일은 제 생일 때 생일밥 챙겨준다고 밥 먹는 중에 저희 결혼하자마자 저희 아빠가 할머니 산소에 갔다 오자고 했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할머니 산소 무슨 격식 따지기보단 그냥 바람 쐬러 야외 나가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다녀옵니다. 자주 갔었고요. 시댁에 물어보니 친정 먼저 가는 거 아니라고 시댁 먼저 가야 된다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언제 가실 거냐고 물어보니 어차피 추석 때갈 거니 추석 지나고 가든지 하시라네요. 저희 아빠 6월부터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번 갔다 오자고. 새 사람 들어왔다고 할머니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솔직히 여름 휴가다 뭐다 해서 매주 못 가다가 8월 말 토요일쯤 시간이 딱 맞아서 그냥 그때 먼저 갔다 오면 안 될까 싶었는데 대뜸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왜 할머니 산소를 가야 해? 라는 겁니다. 장인 장모도 아닌데 자신이 왜제 할머니 산소를 가냐면서 갈 필요 없다고. 우리 할머니는 할머니도 아닌가 보죠? 아무튼 그것부터 해서 추석 때도 시간 안 되고 일 있으면 친정 못갈 수도 있다고 하질 않나? 전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도 처음 맞는 명절이라 저 기다리는데 못갈 수도 있다니요. 덩달아 신랑은 그거 가지고 제가 트집 잡는다고 막 난리치네요. 그거 가지고 한 이틀 냉전이었고 그러다 어찌어찌해서 풀렸어요. 솔직히 그 뒤로 온 시댁 쳐다보기도 싫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랑도 예전처럼 좋게만 느껴지지 않고요. 그러다가 어제 신랑이 이야기 좀 하자더라고요. 대뜸 자기 집에 들어가 살잡니다. 사실 말쯤에 저희 살고 있는 집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 없는 저희를 위해 지금 친정 오빠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집은 저희 부모님 집인데 저희 돈도 없고 그리고 돈도 모아야 하니 그때까지 살고 싶을 때까지 살으라고 올해 말쯤 들어갈 예정이었거든요. 친정 가까이 있긴 해요. 남편은 지금도 이렇게 자기랑 자기 집 무시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개무시하고 그러고 내가 살겠냐면서 도저히 거기 못 들어가겠답니다. 근데 시댁 들어가서 살 상황이 도저히 안 됩니다. 큰개세 마리 집안에서 키우고 아파트도 그냥 집도 아닌 이상한 구조의 집입니다. 딱히 샤워실도 있지 않고 에어컨도 없고 그냥 벌집 구조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만약 들어갈 상황이라면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생각만 해도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서 살자는지. 차라리 전세를 구해 다른 데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자기 집 들어가잖아요. 그게 맞는 거라면서요. 네가 시집 왔으면 이러면 안 된다면서 자기 부모들하고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우리가 들어갈 집에 차라리 같이 모시자고 그랬더니 우리 부모가 거지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린 거짓니까? 솔직히 저도 싸울 때 고분고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때까지 응어리진 게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언성도 높아졌고요. 신랑이 그러네요. 니는 나한테 자기 집 욕, 부모님 욕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시댁에서 풀려고 한 대화, 섭섭했던 거 신랑한테 얘기 안 하면 누구한테 할까요? 저는 죽을 때까지 품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계속 신랑이가 오가고 급기야 물건도 던지고 저를 때리려고 손도 올라가네요. 2년 반 사귀고 3개월 살면서 이러긴 처음입니다. 저를 죽이고 싶었겠죠. 입에 욕이란 욕은 계속 달고 어제 우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앞으로 참고 산다면 제가 모든 걸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솔직히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산다는 건 정말이지 죽을 것 같고요. 제가 많이 이기적인가요? 남편 하나 보고 왔는데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긴 너무 부족한 것 같네요. 사귈 때 자기 집에 간섭 하나 신경 일절 안 쓰고 남보다도 못하게 지내놓고 결혼했어도 둘이 알아서 살자고 해놓고 결혼할 때도 뭐 하나 해준 거 없으면서 결혼해서 저렇게 효자 노릇이니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이런 저도 너무 싫어요. 저의 이혼 결심이 옳은 건가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적인 건 시댁 인간들과 병신 같은 스님 남편이란 인간입니다. 며느리는 고아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랍니까? 며느리도 부모 형제 있어요.
자기가 자기 엄마 보고 싶고 좋으면 자기 아내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죠. 자기는 자기 엄마 끼고 살고 싶고 자기 아내는 그러면 안 되나요? 별 거지 같은 집구석을 다 봤네. 이기심 쩌네. 진짜 보아하니 시댁에서 며느리 잡고 흔들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거네요. 어줍지 않은 자존심 살리는 짓이네요. 며느리 친정 안 보내는 건 드라마 따라하는 건가요? 요새 재벌집에 시집간 여자 처음 친정 출입 단속하는 거 우리 엄마 보는 드라마에서 나오던데 자기네가 재벌집이야? 며느리 길들이는 거 아주 가짜나서 못 보겠네요. 친정 무시하는 거 그거 며느리 기죽이려 그러는 거예요. 집도 해주겠다고 하고 자기보다 사는 게 나아 보이니까 자존심도 안 죽이고 싶은 거고 며느리는 지고 흔들고 싶고 남편이란 인간도 자기 부모님에 대해 객관성을 좀 가져야 할거 아닌가 싶네요. 아니, 그 정도까진 바라지도 않지만 자기 아내의 바람막이는 못될망정 뭐가 어쩌고 어째? 그 입을 확 찢어버리지 그랬어요. 자기 아내 감싸주지도 못하고 철저히 뼛속까지 남의 편인 남편이네요. 혹시 혼인신고 안 하셨다면 생각을 바꿔먹으세요. 아니 하셨더라도 생각 고쳐먹으세요. 이렇게 뼛속까지 이기적인 집과 뼛속까지 시댁 사람인 남편,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감당할 자신 있으시겠어요? 평생 무시당하면서요? 혼자뿐이 아니라 친정까지 같이 무시당하면서요? 그렇게 평생 살아갈 자신 있으세요? 아니면 어떻게든 이겨서 지고 흔들려는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 스스로 손의 주도권을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두 번째, 앞날이 불보듯 뻔하네요. 이제 겨우 3개월이면 깨볶는 냄새가 나야 하는 신혼인데 벌써부터 남편분 꼬락서니가 보입니다. 그런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시댁도 시댁이지만 그 시댁을 꼭 닮은 남편이 제일 문제네요. 아이라도 생겨서 그 아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혼만이 만사 해결책은 아니지만 쓰니가 그렇게 마음고생이라고 이제껏 부모님이 피땀 흘려 키워주신 거 아닙니다. 친정 멀리하라고요? 진짜 제가 다 우라가 침이네요. 기운 내시고 결심 잘하세요. 라고 마지막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